요구르트 3초 해보는 거 금방 할 수 있죠.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준비하시고 시작! 어때요? 성공했나요? 어, 뭐지? 빨대로 요구르트를 쭉 빨아마시면 병 안의 공기가 입속으로 들어가죠. 이때 빨대 속 공기량이 줄어들며 따라 압력도 줄어들게 됩니다. 바로 외부 압력이 커진 것이죠. 커진 외부 압력이 요구르트 빨대 안으로 밀어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르트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같은 양의 요구르트를 지름이 더 큰 빨대로 빨아먹으면 결과가 달라지겠죠? 결과는? 입촛대! 물은 액체와 빨대 사이의 부착력이 액체와 액체 사이의 응집력보다 크기 때문에 빨대 안의 물이 더 높아져서 오목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. 얇은 빨대는 굵은 빨대보다 더 많은 부착력이 작용하므로 요구르트를 밀어올리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죠.